12번째 이야기, 공룡뼈를 지켜라! 잘했어, 바둑아. 나도 해볼래. 어? 여기. 바둑아! 부러워! 잣단, 너 어떻게 할 거야? 어? 바둑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! 응? 장난이다. 여기 어딘데? 여기 어디에 분명히 있다고 나오는데. 바둑아. 봤지? 바둑이가 이상하지? 어. 쪼다귀다! 바둑아, 내가 도와줄게. 좀 기다려보자. 이거 혹시 주라기 시대에 살았던 거인의 해골일 거야. 다들 놀랐어요. 누구세요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공룡 박사. 공룡 박사? 그럼 이게 공룡뼈가 맞나요? 안타깝게도 이 뼈는 공룡뼈가 아니란다. 정말요? 공룡뼈 찾기가 어디 쉽나? 이 소리 집 뒤? 뒷마당? 아니면 뒷산? 예, 사장님. 아, 걱정 마시라니까요. 이번엔 진짜 공룡뼈입니다. 예. 가격은 잘 쳐주셔야 합니다. 으, 사기꾼. 공룡뼈가 아니라더니 원래 팔 생각이었잖아. 웃겠다. 럭카봇! 자메이거, 반려! 쉿! 저 아래 공룡 화석이 묻혀있는데 저 박사가 발굴해서 팔아먹으려고 해. 걱정 마, 나한테 맡겨.
수고하십니다. 공룡뼈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. 그게... 공룡 화석을 어디에다 쓰실 예정인가요? 제 꿈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굶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. 와, 멋져요. 하지만 그게 공룡뼈랑 무슨 상관이죠? 공룡뼈에서 DNA를 추출해 공룡 고기를 개발하면 전 세계 어린이들이 굶지 않게 될 겁니다. 우와, 그건 정말 잔인하잖아요. 맙소사, 잡아먹으려고 공룡을 키우겠다고요? 참석 변경. 농담이고요. 귀여운 미니 공룡들을 만들어서 공룡 공원을 만들 생각입니다. 오, 정말요?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. 위험해! 이런 실수. 거짓말! 일부러 그랬잖아요. 너는? 우리 속이셨죠?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물러섰어. 이런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. 에헤이, 나 바빠요. 이게 뭐야? 나? 공룡뼈 지키는 수호신? 수호신 맞아요. 공룡 수호신이에요. 거짓말! 그런 건 없어! 수호신 맞거든. 트랜스포메이션! 아니야, 이건 꿈이야. 내가 꿈꾸고 있는 거야. 아니지, 그럼 저 공룡뼈도 꿈인 거잖아.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내가 준비해 둔 것이 있지. 간지럽다고! 내 공룡뼈 사업에 방해가 되는 녀석은 다 이렇게 될 줄 알아! 제발 그만하세요! 위험해! 너도 있었지? 이 깡통 로봇아, 거기 안 서! 예. 공룡 박사사이요.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차례야. 중요한 일? 네, 하다. 이젠 강아지처럼 뼈다귀도 파내는구나. 어크, 이건 단순한 뼈가 아니라 화석이야. 우린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. 맞아! 너희들은 지금 1억만 년 전 지구 생물의 화석을 캐내고 있는 거라고! 우와! 1억만 년? 아니면 5천만 년? 오, 그것도 대단한데? 아무튼 아주 오래된... 공부 좀 해둘걸...
여보세요? 역사박물관이죠? 여기 공룡뼈 같은 게 잔뜩 있어서요. 자. 여기야! 아, 이게 우리 동네 산에서 발견한 공룡뼈란다. 어떤 어린이의 제보로 찾게 되었지. 근데 뼈 하나는 어디 갔어요? 그러게 말이다. 딱 하나가 없더구나. 우리도 그게 아쉬웠단다. 혹시 마두가 미안! 이게 정말 필요해! 다른 뼈